예, 미래통합당 3선 의원들입니다. 예, 저희들 지금 오늘 국회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21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자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임을 확인합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32년간 일당 독식으로 해오지 않는 것이 국회의 룰이자 전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는 것은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개원으로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서 오늘 또다시 법사위, 예결위, 기재위 등 3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협박하는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강력 반대합니다. 법사위원장은 177석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임을 강조합니다. 미래통합당에 대해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미래통합당 3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